1969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토미슬라브 그라드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밀레코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헤르체고비나 관구에 들어가셨고 이탈리아 볼로냐와 크로아티아 자가브리아에서 공부를 하셨고 안토니아는 로마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영성신학 페리시아눔에서 영성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밀렌코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1996년에 수품을 받으셨습니다. 헤르체고비나 프란치스칸 관구에서 출연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한 양성자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해 동안 메주고리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헤르체고비나 관구 성모 승천 관구의 관구장이신 밀렌코 쉐트코 신부님의 말씀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렌코 쉐트코 신부님의 강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크로아티아 주교위원회 수도자위원회의 양성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르체고비나 관구의 양성 담당자이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유럽의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상임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프란치스코회 회원들, 특히 곧 헤르체고비나 회원들 중에 밀렌코 쉐트코 신부님이야말로 여기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해 동안 이곳 메주고리 본당을 맡고 계셨고 미르 메주고리 센터의 센터장이시기도 했습니다. 이건 메주고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참회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회개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밀렌코 슈데코 헤르체고비나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관구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찬미해서 말이야. 이 콩그레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성서의 첫 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원인은 모든 것이 다 좋고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기를 바라신 것이 하느님이셨습니다. 창조 역사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좋았다고 했습니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손으로부터는 나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 스스로 이러한 모든 질적인 당신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창조의 모든 행위가 좋은 것이라고 당신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창조 7일 동안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가 바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그 인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너무나도 좋은 가장 좋은 것들만 인간 안에 포함시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섯 가지 모든 창조 요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바로 인간을 만든 일곱 번째였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인간 속에 인간의 창조, 당신의 피조물 속에 당신을 각인시켜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해서 유용하기를 바랬고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자연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도록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했고 인간은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함과 지혜와 사랑, 하느님의 모든 것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공은 하느님의 놀라움을 하늘은 하느님의 놀라움을 말하고 창공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열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의 음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 모든 것들은 간접적으로 이런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언어가 있고 많은 열매 속에서 동물, 바다의 동물, 열매,
혹은 바다 열매 등등 많은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도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이 한시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맺는 열매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영원히 가는 열매입니다. 영원한 특징을 지닌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다. 너희들의 열매가 길이 남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또 모든 인간 공동체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공동체 본당, 가정, 수도, 공동체 교구, 모든 교회로부터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즉 미래를 썩지 않는다면 추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명을 잃습니다. 영원히 비참함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은 회개한 메주고르에서 회개한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메주고르에서 회개한 사람들,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죄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면서 하느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분명하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완전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상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기입니다. 100% 닮기입니다.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무를 그대로 내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 하느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습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이 존재하신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얼굴, 당신의 모습을 자비하신 모습, 그 모습이 영원히 이 세상 안에 남아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가능했습니다. 하느님, 이런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과 우리들이 내민 손과 우리들의 미소와 우리들의 친절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암흑 속에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한 말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말라버린 곳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우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열매가 나쁘다면 바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 좋은 씨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씨, 좋은 열매,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메주거리 메시지의 영적인 차원은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교차하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성모님의 메시지, 성모님의 부르심, 회개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역사 속에서 흐르는 이러한 것을 듣지 못했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모님께 전구하십시오. 이런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갈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서 회개했고, 그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므로서 열렬하게 하느님의 협력자가 됩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열렬한 협력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활동을 위해서 소모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메주고리에는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좋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성사 생활을 할수 있고, 단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해 성사를 받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하느님이십니다. 성모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그분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순례자의 증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춘 증언입니다. 2010년 5월에 이곳을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영적인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이러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 심각하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몇년 동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성모님께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한 것은 그저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흘 동안 울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저는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것은 하느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런 것을 못했을 것입니다. 메주고린 저에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었고 저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저희들의 관계는 매우 좋아졌다라고 이 순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주고리는 정말 아주 의미심장하고 설득력 있는 우리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메시지는 간단한 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많은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회개가 없다면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성모님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그 초대를 받아들입시다. 기도하고 회개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의 시기에 이 교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메주고리에라고 하는 현상은 설득력 있는 현상입니다. 아주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활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책들이나 잡지나 월간지, 소수지들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영적으로 많은 순례자들을 바꿔 놓았고 풍성하게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주 메주고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거기서 잃었기 때문에 찾으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고 올 때마다 그것을 찾기 때문에 다시 이곳을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제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제들이 이곳에서 고해 성사를 집전하면서 은총의 매개자로서 자신들도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곳곳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메주고리를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분리시켰지만 그들의 마음과 분리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팬데믹이 좀 괜찮아지고 여행이 가능할 때 이곳 메주고리는 예전처럼 활기 있게 훨씬 더 강렬하게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화의 모국에서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